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한주입니다. 자,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면요, 바로 헬리콥터 초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콥터 초크는 상대방이 태클을 들어올 때 카운터로서 아주 활용도가 좋은 테크닉이 되겠죠. 기주짓수에서. 자, 우선은 태클을 방어하실 줄 알아야 돼요. 스프롤이라는 기술로. 그래서 상대방이 태클을 들어올 때 스프롤이라는 기술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제 가슴으로 상대방의 등을 바닥에 압축시키면서 엉덩이와 하체가 뒤로 쭉 빠지시면 돼요. 상대방이 태클 쭉 들어올 때 제가 눌러서 상대방을 바닥에 눌러버리시면 돼요. 이게 바로 스프롤입니다. 다리가 잡히지 않게 뒤로 빠지시면서. 나중에 보여드리면 상대방이 들어올 때 하체가 엉덩이 빠지면서 태클 쫙 박아주시면 돼요. 다리 잡히지 않게. 이때 제 아랫배가 상대방 뒤통수, 가슴이 등 밑으로 압박하면서 상대방이 저희가 태클 들어오지 못하게 먼저 1단계로 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1번이고요. 스프롤. 그 다음에 스프롤을 하셨으면 이제 상대방이 옆면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옆면에서 헬리콥터 초크를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여드리면은 상대방이 저한테 태클을 들어왔죠.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이쪽 사이드로 들어갈 거예요. 이쪽 사이드로 들어갔다면 제 왼쪽 무릎이 상대방 옆에 홈을, 무릎 쪽이 상대방 홈으로 들어오면서 반대쪽 다리가 넘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무릎이 상대방 홈 있는 쪽에 닿으면서 이 손이 상대방 쪽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반대 다리가 뒤로 백스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보여드리면 상대방이 태클 들었을 때 스프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가야 될 방향을 선택하셔서 이쪽으로 가실 거면 이쪽 다리가 상대방 옆구리 쪽 홈으로, 그 다음에 손이 상대방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반대 나머지 다리가 뒤로 백스텝 하셔서 제 골반이 상대방 골반의 왼쪽에 맞닿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옆면으로. 그래서 다시 옆면 동작을 보여드리면, 상대방이 태클을 들어오겠죠? 태클을 들어오면 우선 풀, 그 다음에 방향 선택하셔서 일로 갈 거면 뒤로 들어와서 옆면으로 우선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가까이서 옆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에서 요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이제 손 셋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제 몸통 쪽에 있는 이 손은 목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여기 상대방을 넘어있는 손은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셋업을 하시냐면요, 상체를 조금 세워주시면, 자, 여기 있는 손이 요쪽 깃을 잡아서 반대쪽으로 반대 손에다가 이렇게 건네주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 손이 이렇게 건네주실 거예요. 이 손이 겨드랑이 있는 쪽 손이 목 쪽에 있는 손 쪽으로 깃을 이렇게 건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엎드리면 이제 상대방한테 좀 더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 손의 압박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제 왼다리가 저의 팔을 감습니다. 뒤로 넘어서 마치 헬리콥터 프로펠러 들어가듯이 여기서 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서 이 손이 상대방 겨드랑이, 그 다음에 굴러가면서 상대방 뒤통수를 압박해 주시면 됩니다. 굴러서 이런 식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쪽 손이 깃을 반대쪽 손에다가 건네주신 다음에 제 오른다리가 저의 팔을 한 바퀴 감아서 상대방 등에 앉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이 상대방 밑으로, 겨드랑이 밑으로, 그 다음에 뒤통수를 밀어주시면서 저쪽으로 낙법치시듯이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연습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상대방이 태클 누를 때 태클 다음, 그 다음 방향전환, 그 다음에 깃을 건네주시고 제 왼다리가 한 바퀴 감고 이 손이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서 굴러가면서 초크를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헬리콥터 초크였고요. 우선
태클 방어하는 스프롤 연습을 아주 잘 해주셔야 돼요. 태클을 방어하신 다음에 하는 거지 태클 방어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카운터 초크를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프롤 연습을 먼저 1단계로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을 연습하셔서 아주 멋진 카운터로 상대방을 한번 제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박성훈TV의 박성훈이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